바꿔야 할 갑질의 유형들. 갑질은 조직 내에서 권력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을 억압하거나 차별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갑질은 다양한 유형으로 나뉘어진다. 첫째, 신체적 갑질은 신체적인 폭력이나 위협으로 상대방을 억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폭력을 통해 강요하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권력 불균형을 보여준다. 둘째, 정서적 갑질은 정서적인 압박이나 모욕을 통해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갑질은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특히 해로울 수 있다. 셋째, 인터넷 갑질은 인터넷이나 사회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터넷 갑질은 가해자의 익명성을 통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넷째, 직장 갑질은 직장 내에서 권력을 남용하거나 차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조직 내의 일자리 안정성과 작업 효율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적 갑질은 성적인 압박이나 성적 차별을 통해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일상적인 업무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피해자의 심리적 안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밖에도 여름철 냉방비 절약 핑계로 에어컨을 사용 못하게 하는 고용주, 젊은 알바생들에게 반말, 트집, 무리한 요구 등도 늘고 있으며 지위를 이용한 사적 심부름, 개인적 부탁 행위들도 급성을 부린다. 갑질의 모든 유형들은 피해자에게 심리적, 신체적, 정서적인 피해를 주고 조직의 업무 환경을 해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적으로 규제되는 것은 물론 조직의 문화와 교육을 통해 예방과 대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함께하는 세상, 한 번 더 따뜻한 배려와 친절한 행동이 밝은 사회를 이루는 진보된 선진 국가의 시민의 자세이며 우리 모두는 가까운 이웃의 소중한 가족이라는 마인드가 절실하게 요구된다.